안녕하세요. 오늘 식탁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살살 이제 찬바람이 나고 있어요. 너무 좋죠. 이제 슬슬 따뜻한 음식들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전 중에서 가장 맛있는 전, 육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육전을 물에 담그어서 핏물을 빼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물에다가 고기를 담그지 않고 깔끔하게 핏물을 빼는 방법과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육전을 더욱 쫀득하고 고소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 없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자, 먼저 고기. 고기는 저는 오늘 한 200g 정도 준비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삼각살이라고 써 있는데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뭐 채끝, 목심 뭐 이런 것도 다 육전으로 좋아요. 당연하겠죠. 모양이 반듯해야지 이게 전이 예쁘게 나올 테니까 모양만 반듯하게 나오는 고기면은 모두 다 오케이. 자, 먼저 육전에서 아까 제가 핏물을 제거한다고 했죠. 왜냐면은 이 고기에 핏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육전을 만들면서 핏물이 함께 나와가지고 전이 좀 지저분해집니다. 구우면은 우리 고기 보면은 육즙이 이렇게 나오듯이 당연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핏물을 제거하는 건데 이 고기를 물에다가 이렇게 풍덩풍덩 넣어버리면 핏물이 빠지는 것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빠져도 너무 빠져. 그래서 결국엔 이 고기가 가지고 있는 육향과 고소함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훈 학생? 네. 우리가 배추나 무를 가지고 김치를 할 때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배추와 무를 어떻게 하죠? 수분을 없애려고? 우리가 김치하기 전에 맨 처음에 어떻게 하잖아. 그렇지. 소금을 어떻게 하지? 맞아요. 그 절이는 이유가 그 배추랑 무가 갖고 있는 수분을 밖으로 쫙 뽑아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야지 더 아삭아삭해지니까. 고기도 똑같아요. 고기는 이번에는 그냥 설탕만 살짝 뿌려가지고 절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이 고기를 접시에다가 넓게 펴줄게요. 자, 이렇게 고기를 접시에다가 넓게 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기 한 점당 설탕 한 꼬집씩 이렇게 뿌려주세요. 한 꼬집씩. 한 꼬집 더 들어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더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한 꼬집씩 고기 위에다가 솔솔솔솔 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핏물 빼는 거야? 네. 이렇게 되면은 설탕에 의해서 우리 삼투압 작용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은 설탕에 의해서 이 고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밖으로 쫙 나와요. 고기가 갖고 있는 수분이 뭘까요? 피겠지 뭐. 맞아요. 피예요. 그래서 핏물이 싹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한 5분 10분 정도면은 고기에서 핏물이 싹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키친타올로 핏물을 꼭꼭꼭꼭 눌러서 제거해 주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뒤로 빼서 한 5분 10분 정도 기다릴 거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요거 홍고추. 홍고추 솔직히 쓸 필요도 없어요. 쓸 필요도 없는데 우리 전에다가 모양 좀 낼 때 예, 요게 제일 만만하니까 최대한 얇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돼야겠죠? 예, 적당히 전 위에다 뭐 한두 개씩 올려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씩 되게 이렇게 얇게 썰어주세요. 뭐 이렇게 동그랗게도 하고 아니면은 뭐 마름모꼴로 모양도 내고 뭐 이러셔도 되는데 저잖아요, 저 오시기. 예, 귀찮아요. 자, 그리고 아까 핏물 빼려고 여기다 설탕 뿌려놨던 요 고기는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키친타올 가지고요. 키친타올 이렇게 뜯어서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핏물이 싹 흡수되게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꾹꾹. 보면 벌써 이렇게 젖어 들어가죠? 예, 핏물이 흡수가 되면서 이 키친타올에 싹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살짝 이렇게 떼주세요. 그럼 벌써 예, 이렇게 눅눅하게 핏물이 좀 흡수가 됐죠? 야, 이러면 이거 고기가 달아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달아져요. 지금 설탕이 녹으면서 얘네들 핏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흡수한 거 요거 먹어야 되나 제가 꼭 달아요. 아까 그 설탕은 이 핏물과 함께 이 키친타올에 흡수가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요 상태로 여기다가 밑간을 살짝 해주셔야 돼요. 밑간 먼저 고기잖아. 고기면 뭐가 들어야겠죠? 지훈 학생? 후추 봤죠? 네. 네네네. 컨닝 잘합니다. 자, 후추를 이렇게 솔솔솔솔 뿌려주세요. 그리고 요 위에 저는 사실 소고기 다시다 조금 넣어요. 예, 근데 나는 소고기 다시다 또 싫다. 내가 또 전에도 소고기 다시다 넣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맛소금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맛소금을 쓰나 소고기 다시다를 쓰나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사실 그리고 뭐 맛소금도 쓰기 싫고 뭐 다시다도 쓰기 싫다 그럼 안 쓰셔도 돼요. 솔직히 안 쓰셔도 돼. 예,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싫으시면 안 써도 돼. 그럼 대신 뭘 넣나요? 대신 그냥 안 넣고 그냥 하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간이 안 맞잖아요. 자, 이거요. 그럼 이거는요. 소금이랑 다시다 이런 거 쓰기 싫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전을 간장에 찍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맛소금도 넣기 싫고 다시다도 조금 그 조금이지만 그것도 싫다.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거 갖고서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내지 마세요. 본인들 취향껏 하시면 되는 거예요. 취향껏. 자, 이제 요 정도 하려면 계란 한 3개 정도 부치면 될 것 같아요. 계란물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계란 3개
3개 정도 이렇게 터트리시고 후추 아주 조금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 밑간이 되게 꽃소금 한 꼬집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주 곱게 잘 저어주세요. 이거 곱게 황색이랑 백색이랑 잘 안 섞이면은 이거 전이 완성됐을 때 황색이랑 백색이랑 막 나눠지거든요. 그럼 좀 보기가 이쁘진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아예 황색 백색을 나눠버리셔도 돼요. 나눈 다음에 전을 붙이면은 흰색 황색 이렇게 다양하게 예쁜 전을 두 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저예요. 저 오시기 귀찮아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 진짜 다 끝났어.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싹 묻혀가지고 계란물 이렇게 붙인 다음에 붙이죠? 하지만 오늘은 밀가루 없이 더 쫀득하고 고소하게 만들어줄 이것! 뭘까요, 지윤 학생? 밀가루? 밀가루 안 넣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찹쌀가루 아까 꺼내는 거 봤어. 오, 맞아요. 찹쌀가루. 바로 찹쌀가루 맞습니다. 찹쌀가루로 풀을 쑤셔도 되고요. 그리고 찹쌀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튀기면은 아주 고급지고 식감이 아주 쫀득쫀득해진다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오늘 할 이 육전도 찹쌀가루를 잘 입혀서 계란옷을 입히고 잘 구워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먼저 전 위에다가 찹쌀가루를 잘 덮이게 골고루 뿌려줍니다. 골고루. 그리고 얘네들을 한 번씩 뒤집어서 뒤쪽도 이렇게 묶게 잘 해주시고요. 한 거는 옆으로 빼주시고 또 얘네들도 싹 부어 그냥 다 부어버리고 이 안에서 잘 섞이게 이렇게 한 번씩 묻혀서 옆으로 놔주시고 얘도 또 이렇게 찹쌀가루가 묶게 해서 놔주시고 찹쌀가루를 꼼꼼하게 묻히면 묻힐수록 좋긴 한데 너무 꼼꼼하게는 안 묻혀도 돼요. 이렇게 적당히 앞뒤로 어느 정도 묻게끔 그리고 얘네들이 아까 아무리 핏물을 제거했어도 어느 정도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이렇게 묻혀주셔도 찹쌀가루가 잘 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거를 구워주기 위해서 브루스타 준비해야겠죠? 브루스타 뾰로롱! 네, 이렇게 브루스타 준비했고요. 바로 불을 땡겨줍니다. 그리고 팬이 예열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요. 물기는 깔끔하게 제거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물기가 있으면은 기름 넣고 나면 이게 막 튀잖아요. 요거 체크 잘 안 해가지고 막 튀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기는 깨끗하게 제거해주시고 살짝 예열을 해주세요. 이렇게 예열이 되면은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세요. 기름을 넉넉히. 전할 때는 기름을 최대한 넉넉히 둘러주는 게 좋아요. 아까 준비한 이 고기, 아까 찹쌀가루 잘 묻혀놨죠? 이거를 한 번씩 계란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앞뒤로 속속 묻혀주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계란물 앞뒤로 잘 묻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얘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계란물 이렇게 묻히는 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진짜 그때 만들어놓은 거에다 찍어놓으면 되겠네? 그렇지. 그때 그 만드는 그걸로 하시면 돼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청양고추가 좀 들어가는 게 맛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찹쌀가루 잘 묻힌 다음에 계란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이제 윗부분은 조금 안 익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계란물이랑 이런 게 안 익은 여기에다가 고추 같은 거 내가 만약 고추 나와서 모양을 좀 내주겠다 고추 같은 거 요 위에다 하나씩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계란물이랑 섞여서 익으면서 탁 하고 달라붙는 거지. 저는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놔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얘네들은 한 번씩 싹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육전은 완성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저번에 만든 거 있죠? 우리 청양고추 간장 요거 준비한 다음에 요거 전 만들 양만큼 하나, 두 숟갈, 세 숟갈 설탕 3분의 1 스푼 살짝 넣어주시고 식초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 잘 섞으면은 그냥 전간장이죠, 전간장. 여기다 고춧가루 넣으실 분들은 고춧가루 좀 넣으시고요. 오케이, 됐어. 딱 좋아. 어우, 매콤하니 좋다. 요렇게 전간장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전간장은 저번에 여긴가 여기 제가 링크 올려둘게요. 거기에 만능 청양고추 간장 만든 적 있죠? 거기에 있는 그거 3스푼 넣고 설탕 3분의 1스푼, 식초 1스푼 이렇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맛을 봐야죠. 요렇게 느끼한 전 같은 데는 이렇게 매콤한 청양고추 간장으로 장을 만들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요거 하나 싹 해서 하나 찍어 먹어보면은 진짜 기가 막혀. 장난 없어, 장난 없어. 미쳤네, 이거. 맛이 장난 없습니다. 정호영, 막걸리요. 지금 갑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심란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또 왜? 응? 왜? 왜냐면. 잘 만졌던데? 왜냐면 요즘 들어서 또 구독도 안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오빠 어떻게 알아? 얘기 다 들어와요 나한테. 지금 구독 안 한 상태로 지금 보시는 분 뒤로 나가서 손 드세요.
구독해 주실 거죠?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막걸리 사오자. 저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진짜 막걸리 맛있다. 막걸리. 살살 녹는데? 고기가 맛있나? 아니 찹쌀가루를 들어가면 원래 저렇게 부드러워져. 기장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기장님.